자, 거기에 비율분석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출제 또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비율분석법을 보면은 우선 매년 출제되는 용어죠.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대부비율은요, 매년 출제되는 용어. 자, 대부비율을 시험에는 또이 용어로 또 많이 나오대요. 담보, 인정비율.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받아서 융자를 해줄 거냐, 그 얘기겠죠. 자, 대부비율, 담보, 인정비율 꼭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요, 관로 안에 이 말을 꼭 적어줘요. LTV란 말꼭 적어. 대부비율을 우리는 저당비율, 융자비율, 대출비율 다 같은 말. 시험 용어가 막 쓰는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니까 론, 논은 대출금이고 투, 밸류. 네, 요걸 줄여서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대부비율은 뭐를 기준? 부동산 가격 기준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또는 여기에 가끔 시험에 자산 가치로도 나오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 가치라고도 또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든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든 시장 가치를 기준. 여러분, 시장 가치, 부동산 가격 또는 자산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 대출 규모.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다. 0.3이면 얼마? 여러분 0.3면 대부비율이 0.3면 10억에 40%는 얼마까지 융자 가능하다? 최대 4억까지 융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60%면 얼마? 그러면 10억에 4억이 아니라 몇 프로? 60%. 그러면 우리나라가 40%에서 60% 올리면 어떻게 돼? 4억 융자 주는 것이라 이제 6억까지 가능하죠. 그럼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은 구매력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해요.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이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가 많을수록 대출금이 많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뭐죠?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이 뭐가 높아져요? 구매력이 향상돼서 부동산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여러분 시험에 왜 여기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요. 구매력이 요거에 뭐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 18회 시험, 21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여러분이 여기에 부동산 10억인데 여기에 대출을 7억 받았어요. 7억 받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해서 10억이 얼마 될수 있어요? 6억이 될 수도 있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10억이 7억, 6억 될수 있어. 그럼 6분의 7이니까 100%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비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것을 또 여러분이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에, 자,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원리금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라는 거. 자, 그것을 이제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요 용어도 많이 내.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많이 내고요. 또 차입자를 뭐 우리 차주. 그럼 차주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 차주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요건데 또 시험에 요거 출제할 때는 또 관로 안에 또 뭐를 꼭 적어줘? DTI를 꼭 적어줘. DTI. D는 뭐죠?
to 우리가 income. 그래서 어떻게 돼? DTI.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 그래서 소득. 자, 소득에 대한 부채인 원리금,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이건 뭐를 기준? 이거는 소득 기준. 자, 여러분 차입자의,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소득을 뭐 한다? 기준을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 벌써 두 번 출제했거든요. 25회 시험에도 요 두 개 다 나왔어요. 차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한다. 소득 기준.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느 걸 출제해요? 당연히 요걸 출제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LTV와 DTI 요걸 이용한 문제가 한 6번 냈거든요. 계산 문제도 우리가 25, 6, 2년 연속 출제를 하려고 하던 계산 문제도 많이 내고 올해도 출제 예상되거든요. 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걸 출제를 계속해요. 대출 가능한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걸 계속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는 걸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내용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부채 감당률이란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순 영업소득. 자, 여러분 순 영업소득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얘기지. 자, 여러분 24회 시험 말로 출제했거든요. 1보다 큰가? 24회 시험, 26회 시험 또 1보다 작은가? 요걸 출제했어요. 자, 말로도 출제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뭐죠? 순 영업소득이 1보다 크면 순 영업소득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보다 크다는 건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융자해줘요. 되겠죠? 여길 때는 어떻게 돼? 순 영업소득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갚기에도 부족해. 부족하니까 융자를 안 해줘.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1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1에 가까울수록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차입자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 모두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1보다 클 것을 이론적으로는 요구합니다. 자, 요 말로도 출제하거든요. 요 수식, 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말로도 출제하고 요 수식도 중요하거든요. 수식도 여러분 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럼 또 시험 문제 또 뭐를 내요? 또 시험 문제는 또 LTV 부채 감당 요거 이용한 문제가 두 번 출제했거든요. LTV와 부채 감당률 두 가지를 이용한 문제 두 번 출제했어요. 이것도 계산 문제. 요건 또 뭐죠?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또 대출 가능한 또 뭐를 구하는 거? 최대 금액 구하는 거. 요것을 또 출제했어요. 요 두 개를 계속 출제를 했다. 요 두 개. 근데 여기서 구할 때 여러분 주의할 건 요걸 주의하겠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배웠을 때 부채 서비스액은 자, 저번 주에 배울 때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것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거? 저당 상수인데 문제 보면요. 뭐 저당 상수는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이게 꼭 수식이 나와요. 이걸 이용을 해서 들어가야 돼. 이게 이용해서 어디? 여기에 들어가고 또 어디에?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 여기 들어와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중요하죠. 또 하나가 뭐죠?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지금 뉴스나 신문에 보면 부채 비율 많이 나오고, 우리 저번 주 지렛대 효과일 때 또 부채 비율 배우셨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의 비율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본 총계에서 부채 또 총계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은 우리 회계학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해준 걸 얘기해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회계학에 보면요. 자, 우리가 이쪽이 왼쪽 차변, 이건 대변인데, 우리 회계학에서 보면은 차변 대변에 있어서 여기에 자산이 차변이고, 자, 이쪽 여기가 뭐죠? 부채 자본이 이렇게 돼.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채 자본 더함과 자산은 항상 같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 그럼 자기 자본이 1억이다. 여러분, 자기 자본 1억이면 대출을 2억 받았다. 그럼 몇 프로? 2니까 200%죠. 100 곱해주면. 우리 뉴스에 보면 기업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줄여라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럼 200%면 아,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2억. 2배 이하로 줄여라 얘기야. 내 돈 자본금에 부채는 2배 이하로 줄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요 네 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LTV 부채 비율. 여러분, 대출이 제로면 얼마? 대출금이 제로면, 대출이 10억에 부동산 가격 10억 원에 대출금이 제로면 여기 0%. 그러면 여기 타인 자본이 제로면 자기 자본은 10억. 부동산 가격 10억이니까 10억에 0이니까 또 여기 0%. 그래서 여러분,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나오는 게 아니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1. 100%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뭐가 1이다? 대부 비율과 뭐를 더해줘야? 이 지분 비율, 요걸 더해줘야 1이에요. 요게 23회, 27회 이용한 수식이죠.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더해줘야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요게 얼마? 만약 2억이다. 대출을 2억 받았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 10억에 대출을 2억 받으면 10분의 2니까 20%. 대부 비율은 20%죠. 그럼 여기 2억 받으면 여기 얼마다? 10억에 2억이니까 부동산 가격 10억, 2억이 타인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 8억이죠. 8분의 2니까 4분의 1, 25%야. 자, 그러면 또 8억을 받았어. 대출을 8억 받으면 얼마? 8억 받으면 10억에 8억이니까 몇 프로? 80%. 그러니까 여기 8억이면, 타인 자본 8억이면 내 돈은 2억. 2분의 8이니까 4. 4에 100을 곱해주니까 400%. 자, 보세요. 대출이 2억에서 6억으로 얼마? 2억에서 6억으로 60% 대부 비율은 증가했어요. 대부 비율은 60% 증가한데 부채 비율은 몇 프로? 375%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지문도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한 지문이 되겠죠. 자, 이 341페이지에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현금수지 비율인데, 분모가 유효조소득이죠. 자, 유효조소득,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인데, 이것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대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저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 대준금액이 많아질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경비 비율,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영업경비 비율인데, 이 가능저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요. 작년 27회 시험에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했었죠. 27회 시험에 이거 계산 문제 출제했죠. 자, 공실률이란 것도 우리 많이 배우죠. 공실률은 가능저소득, 여러분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공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금융 370페이지로 갑니다. 자,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죠. 금융을 우리는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자, 금융을 370페이지 보면요. 금융을 파이낸싱. 예?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 이 자금의 융통을 우리는 줄여서 금융이라고 해요. 금융. 자금의 융통.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에다가 부동산을 대준 거죠. 부동산을 대줘서 금융, 부동산 금융인데, 이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동산 금융입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을 개발 또는 취득하려는 목적하에 우리가 이 신용과 화폐를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나 시장 그리고 수단에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인데, 그 개념이 우리가 두 번 출제했었죠. 부동산 금융이 19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고 또 25회 시험에 개념이 출제를 두 번 우선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금융의 종류, 여러분 37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본 조달 방식,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른 금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지분 증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분 증권 있고 부채 증권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증권은, 부동산 증권은 이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나오는데, 이게 가끔 또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또 가끔 하기도 하죠. 별표 두 개 정도에서 확인은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지분 증권은 뭐를? 지분금융. 여러분 지분금융, 부채금융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지분금융이고 여기는 부채금융. 자, 지분증권은 지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여기는 부채증권은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금융, 부채금융인데, 이 여기는 뭐죠? 지분 금융은 뭐를 조달한다? 지분은, 지분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입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자, 여러분 이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뭐를? 타인 자본,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다.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뭐를 발행한다? 여러분 주식회사가, 주식회사가 이 주식을 우리는 발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자,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뭐를 설정한다?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우리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또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죠. 사채, 회사의 채권, 이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그러면 이 지분 금융 방식,
부채 금융 방식에서 출제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 지분 금융 방식, 부채 금융 방식에서 출제를 계속하는데, 자 지분 금융 방식에서 우선 리츠가 있죠. 리츠. 자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뭐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조인트 벤처 나중에 배울 용어고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있죠. 이게 여러분이 신디케이트가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네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가 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있죠. 자, 부동산 이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우리는 부동산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 펀드. 이것은 우리는 이 지분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이 우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분 금융을 우리가 조달하는 그러한 방식이 우선 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여기서 두 번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두 번 출제했죠. 부채 금융 방식에서는 또 뭐가 있냐? 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어떻게 돼요? 저당 금융, 담보 금융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신탁,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해서 받은 수익 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자금을 융통받는 신탁금융이 있죠. 신탁증서금융. 우리 담보 신탁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18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예?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죠. 주택으로 상환받기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의 채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택 상환 사채,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약으로 PF인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부채 금융 방식이죠.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이 부채 증권은 어떻게 돼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MBS 주택저당증권이 있고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이 있고 ABS 자산 우리가 유동화증권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부채증권이죠. 이런 건 다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 내용이 가끔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우선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372페이지에 주택금융이 나오죠. 자 주택금융은 우선은 공공부문이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에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해.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죠. 과거의 국민주택기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은행, 뭐 보험회사, 뭐 주택, 뭐 할부금융회사 등 여러 개 있죠. 자,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일정한 자금을 조달해서 확보를 해야 돼. 이 자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 우선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토지 금융. 그리고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 개량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을 해주죠. 이것을 주택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주택소비금융. 자, 주택소비금융. 자, 주택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한국 주택, 우리나라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뭐가 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뭐 여러분 모기지론을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저당대출이죠. 저당대출, 저당대부 또는 뭐 저당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모기지론을 번역하면 저당대부, 저당대출. 자, 그리고 주택공급자에게, 주택공급자에게 주택공급할 수 있는 자금을 또 융통을 해주죠. 예. 주택, 이것을 개발금융이라고, 개발금융. 자, 주택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건축, 뭐 대부 등을 들어볼 수 있죠. 그럼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을 대해서 우리는 주택금융이라고 해요. 자, 주택금융이고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을 대해서 부동산금융이라고 하죠. 부동산금융.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은 이 부동산 부문에 한정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특수 금융입니다. 모든 부문에, 모든 부문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반 금융이 아니라 부동산 부문에 한정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특수 금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 금융의 개념과 기능이 가끔 나오죠. 뭐 21회 시험에 또 기능이 또 출제했었죠. 자,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교재 373페이지에 주택 금융에 있어서의 기능이 나오죠. 자, 기능을 보면은 우선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우리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을 가져요. 이러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무주택 저소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저소득층 우리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자기 집을 소유하게끔 만들어요.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을 유도해 그래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뭐 개념이나 기능 나오면 그건 정답으로 안 묻죠. 예? 시험 지문에 두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의 개념 37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저당인데,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를 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해요. 그리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저당권자라고 해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저당권자. 차입자인 주택수요자를 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제대적 저당, 정통적 저당이 나오죠. 여러분 제대적 정통적 저당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금융기관에 여러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 받죠. 요게 정통적 저당이에요. 정부 지원 저당은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의 유명한 주택 보증 프로그램인데, 미국은요 농민 계층, 저소득 계층, 군인, 상위 군경 있죠. 이 군인 계층을 우리는 연방정부가 보증해서 융자를 해줘요. 그럼 돈 못 갚으면 연방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대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통적 저당보다 정부 지원 저당, 예? 이 주택보증 프로그램이 대부 기간이 길어요. 대출 기간 만기도 길고 30년 이상이야. 만기도 길고 대부 비율도 높아요. 자, 건축 대부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금자리론 있죠? 저당 대부는요 10년 이상의 뭐다? 장기 대출이야. 그리고 금리가 건축 대부보다 금리가 낮아요. 저금리고, 또 어떻게 돼? 일시 주택 융자금은 한꺼번에 대출 받아요. 일시불 대출이고 우리는 분할 상환이야.
장기간에 있어서 뭐 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뭐 한다? 분할 상환이 이루어져. 그런데 건축 대부는 건축을 하게 되면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별,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감리회사의 감리를 거쳐서 일시불 한꺼번에 대출해 주는 게 단계별로 대출해 줘요. 그리고 금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아서요. 건축은 고금리, 저당대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건축물 완성과 동시에 일시불로 뭐 해야 된다? 상환을 해야 돼. 그리고 단기 대출입니다. 장기 대출이 아닌 단기 대출이다. 저당대부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375페이지 저당대출에 따른 위험인데, 자, 이 대출자 입장에서 저당대출에 따른 위험인데, 여러분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보면요, 차입자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뭐죠? 원금이자 갚아야 되는데 원금이자를 제때 못 갚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원금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인데, 차입자는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채무 불이행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잖아.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돼요.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은 차입자의 신용도라든지 이 대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됩니다. 또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조기 상환을 만기 전 변제라고도 해요. 그럼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 또는 중도 상환인데, 그러면은 조기 상환을 하면은 어떻게 돼?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된다? 대출자가 안게 돼. 여러분 이 위험은 누가 안는 위험?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야. 1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이 조기 상환 위험이나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험에 우선 또 자주 내오죠. 나머지 뭐 금리 위험, 법적 위험, 뭐 유동성 위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 376페이지 보시면은, 자,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 원리를 보는데, 여러분 이 저당 대출에 있어서 이자율 결정 원리를 보면은 대출 이자율은 명목상의 이자율을 얘기하죠.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앉게 되는 수익률인데, 여기는 시장의 실질 이자율,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에다가 또 인플레이션에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서 우리는 대출 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376페이지, 그게 수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 금융의 기초를 배웠거든요. 이 금융 기초를 배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하나 좀, 요거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요거 하나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 여러분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그럼 대출 받았어요. 그럼 돈 갚아야 있죠. 원금이자 어떤 방식으로 갚느냐, 그 방식. 작년에 두 문제 출제했죠. 그 내용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 그럼 저당의 유동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앞으로 금융에서 출제되는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